오, 음악 좋고. 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y. 자, 오늘 우선은 모드 플레이와 더불어서 무려 푸나펑 뮤직비디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예, 같이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볼 모드 플레이, 카툰 모드라고 하거든요. 오, 지금 카툰 모드에 1주차 웬 못생긴 할배가 있는데 뭔가 동안 속으로 들어간 여친과 남친이거든요. 오케이, Let's funky time. 첫 번째 노래 Ugliness, 못생김이란 노래인데 뭐랄까, 니가 파는 목소리와 그리고 외모거든요. 그리고 남친도 여친도 지금 동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외모가 바뀌었어. 근데 이거 왠지 저 외모 보니까 약간 느낌이 살짝 우리 부사장님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언제 푸나펑으로 데뷔하셨습니까? 도티님. 뭔가 잘 어울린다. 근데 동화 같은 느낌이랑 잘 맞는 것 같으네요. 근데 내 실력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왜 이러지? 아, 제가 요새 어려운 모드들을 안 깼더니 진짜로 약간 못하겠어 게임을 이거. 오야, 근데 얘 이 할배 비트감 좋다? 잠깐만, 이거 뭐야? 왜 나 두 번 죽냐? 어? 템포를 올리라 이 말이야. 자, 1주차가 이건데 2주차, 3주차 계속 넘어가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못생긴 할배 캐릭터라 그런지 뭔가 정감은 잘 안 가. 근데 랩은 확실히 잘하시네. 거의 뭐 한 80년 동안 랩만 연습하셨나? 자, 목소리 뭔가 좀 정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야, 근데 왜 이렇게 못하겠냐? 오! 야, 여기가 그 하이라이트 파트인 것보다. 오우! 자, 두 번째 곡. Forest Fear. 숲의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뭔가 약간 으스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친 금발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곡은 거의 저의 솔로 파트인데 이거 4개 나오는 거 뭐야? 오케이, 이 구간에 좀 많이 벌어야 된다. 아우! 중간중간 4개 나오는 거 좀 극혐이야. 오케이, 여기서 좀 많이 벌고. 할배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 거의 뭐 코러스처럼 들어가는데? 목소리도 작게 해가지고 약간 공포심 유발하는 건가? 저기요! 할아버지!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여기서 디스랩 한번 해봐. 할배요! 그런 목소리로 하면 잘 들리겠습니까? 에이! 리듬은 좋아요. 금발에 흰 옷이라 약간 동화 속에 빨려 들어간 휴지 남친과, 아, 그리고 여친. 근데 이 할배 도대체 정체가 뭐야? 자, 이번 노래 Fairy Tale, 뭐 요정 이야기 뭐 이런 뜻인데 전반적으로 노래 분위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건 좀 박차가 맞추기가 힘들다 이번 노래는. 할배 퍼포 랩 스킬 발동.
야, 80년간 쌓은 나의 랩스킬을 보여주마. 오. 오, 오, 오. 원래 보통 막고기 더 제일 어려운데 할만했네요. 우와, 이거 이렇게 등급도 나오는군요. C등급이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카튼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고요. 다음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크나퍼 뮤직비디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아무고스님의 영상이고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 하이라는 노래입니다. 우선은 이 노래 한번 싹 들어보고 이게 어떻게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진지 한번 봅시다. 와, 잠깐만, 제가 실력이 많이 늘긴 했나보네요. 이것도 옛날에 되게 맨 처음 할 때는 겁나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야, 느려서 오히려 다 못하겠어. 이게 달리는 차가 거의 뭐랄까? 하늘을 나는 차 같은?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장문 1 보니까 그냥 약간 뭐랄까 좀 괴물처럼 생긴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마법 능력? 뭐 그런 비슷한 걸 좀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좋아, 이제 하늘 끝까지 날아갑니다. 석양을 등 지고서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오, 장모님의 엄청난 솔로 어택. 빠바바바바. 이 노래가 처음에 들었을 땐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제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았으니까 뮤직비디오 바로 한번 보시죠. 아, 딱 석양 딱 등지고 나서 차에 올라타서 그 외치고 있는 랩 배틀을 싹 하고 있는 장모님의 모습과 그리고 트렁크 뒤에 스피커 달고 올라타 있는 여친까지. 이거는 뭐 여친 인스타인가 보네. 좋아, 남친의 턴이다. 좋았어, 여친과의 교제를 본격적으로 허락받기 위해 장모님과 배틀에 나서는 장면이죠. 오, 짜식, 여기까지 왔구만. 자,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칸씩 넘어가면서 장모님한테 가까이 가고 있는 느낌. 오, 오, 그렇지, 능력 발동. 어머, 차가 뜬다. 오, 야, 이게 배경하고 너무 잘 맞지 않아요, 노래가? 여신아, 조금만 기다려. 짜식, 잘 쫓아오는구만. 그렇다면 나의 솔로 파트 어택도 받아라. 빠바바바바바바.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야, 근데 저 정도면 무섭지 않을까, 근데? 아니, 랩 배틀을 얼마나 열중하고 있으면은. 오! 점퍼! 야, 씨. 야, 뭔가 짧지만 그 감성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주 완벽한 만화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Friday Night Funkin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부터 꿀잼 쿠나펑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